안녕하세요. 저는 삼시일구역 윤완규 집사입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외가의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막걸리를 드셨고 옆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것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전도하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게 된군 입대 후 같은 소대에서 만난 군종병 동기를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님의 품에 안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타고 흐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죄인처럼 여겨져 목표를 머리끝까지 울리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군교회를 주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회식 때 막걸리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아직은 믿음이 작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 울산도로 내려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버텨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형제의 전도를 받고 다시 교회로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친구, 군대 동기 모두 집 나간 당자인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믿음 좋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고 다시 음주를 하면서 간간이 교회를 출석하는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너는 지금부터 조급하게 세상을 살지 말고 오직 내가 주는 평안과 행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술, 담배를 다 끊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날개를 단듯 기뻤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교회도 좋고 성도와의 교제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져 소리 없이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주차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주차 봉사지만 제 안에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 겸손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를 넘어 헌신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또 좋은 주차 봉사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길 원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끝으로 섬김의 기회를 주신 좋은 담임선생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기다려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의 기대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